안녕하십니까. 시미디아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돌싱글스 신혼여행도 하고 동거를 시작하는 그런 회차였어요. 유현철님과 변혜진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드레스를 입고 변혜진님이 수줍게 등장을 합니다. 현철씨도 긴장을 했겠죠? 현철씨의 반응이 없으니까 혜진씨가 물어봅니다. 나 어때? 라고. 여기에서도 자기가 어떠냐는 말도 물론 좋지만 이것도 뭐 해서는 안 되는 말 정도는 아닌데 다른 선택지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혜진 씨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어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저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철 씨가 조용히 있는 저런 상황에서는 아, 나 너무 긴장된다. 아니면 뭐 현철 오빠도 긴장되지. 예를 들어 뭐 좀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를 그런 좀 시간 텀을 좀 주는 게 왜냐면 혜진 씨는 나 어때라고 물어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또 실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약간 이 사람이 좀 나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이제 불쑥 이것부터 나온 것이 이 뒤에 장면에서 조금 실수지 않았나. 그래서 혜진 씨는 예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여기서의 침묵의 의미는 현철 씨는 뭐 긴장도 됐을 거고 예쁘다고 해줬으니까 이러면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혜진 씨는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더 나와야 되는데 뭐야 다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현철 씨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어 잘 어울려 라는 말을 덧붙이지만 부족하죠. 이 상황에서 현철 씨는 솔직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뭐 영혼이 없는 반응이긴 하지만 실제로 리액션 자체가 영혼이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원래는 영혼이 별로 없어요. 뭐 내가 정말 솔직한 리액션을 할 때 그렇게 영혼 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철 씨가 마지막 날 혜진 씨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버했단 말이야. 그게 마치 진실이냐. 그동안 혜진 씨를 계속 마음에 넣어왔고 그래서 온갖 좋은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혜진 씨가 실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건 씨가 이렇게 말했으면 혜진 씨가 실망했겠어요? 아이고 로봇 이러지? 아이고 또 그러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가르쳤을 수도 있고 좀 더 이래 해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현철 씨가 저러니까 실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기대치를 높여놨거든. 근데 여기서도 혜진 씨가 조금 더 말을 끌어냈어도 좋았을 거고 아니면 그냥 이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굳이 뭐 나 어때라는 얘기를 안 물어봐도 되지. 근데 물론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서로의 마음은 그런 거죠. 현철 씨 입장에서는 정말 솔직한 리액션이었을 수 있고 혜진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전날 나에게 어필하던 그런 사랑의 속삭임 사랑에 가까운 속삭임과 오늘 너무 다르니까 어? 뭐야? 겨우 이거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여기서 약간 삐거덕대는 부분이죠. 근데 뭐 상황 자체가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혜진 씨는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현철 씨도 좀 머쓱하죠. 두 사람은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아, 굉장히 어색하고 빠르죠. 5일 만에 커플 돼서 신혼여행하고 웨딩 촬영하고 실제로 5일보다 더 짧다고 봐야죠. 왜냐면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한 거는 거의 이제 후반부의 일이었으니까 한 2, 3일 만에 신혼여행을 온 거죠. 그리고 현철 씨의 마음이 정말로 혜진 씨에게 온전히 향했느냐? 그것도 약간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철 씨한테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현철 씨는 이런 신혼여행이나 동거 이런 과정을 좀 밟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강했었을 수 있죠. 근데 혜진 씨는 현철 씨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호감이 생겼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현철 씨는 조금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단지 부끄러움 주저함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아직 완전히 이 사람을 향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마음이 움직인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뭐 사랑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건 뭐 서로가 안 맞는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혼여행을 위하여 하면서 건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사진 찍은 게 궁금한데 현철 씨는 이제 어색했다. 어색한 사진이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혜진 씨가 사진 찍은 얘기를 하면서 나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예뻐 라고 이렇게 영혼이 없게 말했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걸 담아뒀다가 나중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감정 조절을 하는 거를 항상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데서 분명히 화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도 짜증내고 나중에도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는 최악이죠. 제일 좋은 건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를 범하기 전에 초장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건 너무 감정을 싣지 않고 에이 뭘 그렇게 얘기해 다시 제대로 말해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유 로봇 오셨네 아유 현철님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좀 편안한 내가 원하는 말을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유쾌하게 말하는 게 좋죠. 그게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선택.
두 번 선택지는 그 자리에서 정색하는 거죠. 좀 더 좋게 말해줘. 나 열심히 가랬고 하는데 약간 실망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정도로 이것보단 첫 번째 게 더 좋죠.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넘어가고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다시 언급하는 거. 이게 세 번째.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안 말했을 때는 나중에 언급하는 거지. 그래도 되지. 근데 그 자리에서도 언급하고 나중에 언급하고 이건 안 돼. 그 자리에서 유쾌하게 언급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그거 갖고 놀려도 돼. 근데 아까 두 번째 정색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언급하는 건 안 돼. 내가 유쾌하게 넘어갔으면 나중에 그걸로 한 번, 한두 번 더 놀려도 되지. 내가 정색하고 말했으면 그건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티도 안 냈다.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그때 그랬어.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해줘. 나 그럴 때 되게 상처받고 서운하단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 내가 뭐 그런 데서 상처 안 받으면 나중에도 안 말하고 그 자리에서도 안 말해도 되고요.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선. 타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는 무례하다고 느끼지만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재밌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굳이 뭐 이런 순위를 정해준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혜진 씨가 나 어때? 물어보니까 뭐 예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미지근한 반응이 서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철 씨가 진심이었어. 영혼은 없지만 진심이었지. 그러면서 말을 또 붙이죠. 거기서 내가 막 리액션 완전 잘하고 그러면 더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방식의 말이 현철 씨의 점수를 깎아먹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의 말들 있잖아요. 영혼은 없지만 진심이었지.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도 괜찮아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영혼은 없게 느껴졌겠지만 이게 더 실은 좋지만 뭐 이렇게까지는 말꼬리를 잡는 거고 현철 씨의 뜻은 영혼은 없게 느껴졌겠지만 나는 진심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뒤에 붙이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옳았어잖아요. 내가 옳았어. 그렇지 너도 동의하지. 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영혼이 없어 보였지만 난 진심이었어. 근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샀는데 미안해. 근데 내가 진심이었다는 것만 좀 알아줘. 아유, 아 내가 그런 센스가 좀 많이 부족해. 주변에서도 맨날 그런 것 때문에 혼나. 내가 우리 고객님들 진짜 칭찬할 때도 고객님들이 그럴 때마다 나한테 핀잔 주더라고. 일단 그냥 굳이 부연을 붙일 거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낫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대한테 이런 거를 내가 옳았음, 내가 잘했음을 강요하는 게 돼버리니까 물론 사소하지만 이런 게 쌓인다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스타일이 보이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혜진 씨는 또 점점점 그래서 화제가 전환이 돼서 여기가 화장실 완전 좋네. 선택 안 하려고 했는데 선택하길 잘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혜진 씨도 자기가 약간 마음이 삐졌잖아요. 삐진 게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긁는 거예요. 또 이걸 혜진 씨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툭 나오는 사람일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나오는 그 베이스에는 아까 이 사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 상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혜진 씨는 선택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현철 씨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철 씨를 선택해서 후회했다가 아니라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혜진 씨는 후회가 남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를 되게 크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철 씨의 그런 태도, 나를 이끄는 태도에 의해서 현철 씨를 선택하긴 했지만 어쨌건 선택을 하고 나면 후회가 남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 있어. 이 사람은 신혼여행 와서 완전 막 기분 좋고 이러기 전까지는 민건 씨에 대한 생각을 꽤 했을 거예요. 이건 민건 씨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현철 씨를 선택했겠지. 그랬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튀어나온 말이라고 봐요. 근데 현철 씨는 또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진짜 선택 안 하려고 했어? 혜진 씨가 어. 그러면서 오빠가 새벽에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해서 너는 나로 결정한 거였잖아. 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철 씨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민건이를 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 시점까지. 왜냐면 자기랑 민건 씨를 비교했을 때 현철 씨가 느끼기에 나는 더 괜찮은 남자라고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혜진이가 민건이를 선택할 리는 없다. 새벽에 가서 내가 심지어 확실하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점으로 혹은 그 전에도 혜진이는 한 번도 민건 씨를 이성으로 보지 않았고 흔들렸을 리가 없다가 현철 씨의 생각이에요. 근데 혜진 씨가 그렇진 않았거든요. 대화도 오히려 민건 씨와 잘 통했고 이제 그런 면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혜진 씨가 민건 오빠랑도 얘기를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철 씨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생각하는 현철 씨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면서 혜진 씨가 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싫었고 솔직히 나한테는 이라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현철 씨가 뭐가 싫었다고? 라고 묻지만 혜진 씨는 그냥 아무튼 그래 이러면서 그 말을 정리를 합니다. 다시 들려주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현철 씨의 어떤 점이 나랑 결이 다르다라고 느꼈고 진짜 선택하지 말아야겠다. 선택을 한다면 민건 오빠를 선택해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현철 씨가 이제 이걸 얘기를 이제 팔짱을 끼고 듣는 거죠. 듣기 싫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민건 오빠가 케이블카에서 도망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도망간다는 표현은 굉장히 소름이었다.
나는 진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라 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놀라웠어. 이제 혜진 씨의 말이에요. 실제로 민건 씨는 혜진 씨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민건 씨가 혜진 씨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사람이었죠. 현철 씨는 혜진 씨를 관찰하고 맞춰주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리 와 나랑 가자 이런 느낌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철 씨는 혜진 씨에 대해서 잘 아는 면은 민건 씨보다 당연히 적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혜진 씨가 이런 선택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를 즐겨한다는 사람인 거는 이제 민건 씨가 그런 거를 꿰뚫을 정도로 스마트한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철 씨가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아까도 약간 마음이 상했었는데 지금 더 상하는 거야. 그래서 오빠는 안 타려고도 했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현철 씨가 안 탔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현철 씨는 혜진 씨를 좋아하는 면이 없진 않았겠죠.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철 씨는 누군가와 커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에 그 소라 씨에게서 마음을 접으면서 좀 다급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보면 현철 씨는 누군가와 지금 이 장면들을 만들고 싶었던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바라는 게 있고 어떤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 타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안 타려고도 했었다는 말은 혜진 씨에 대한 일종의 지금 사소한 보복감이지. 이 사람이 나를 말로 상처를 줬으니까 나도 주겠다. 약간 그 승패란 말이야. 나는 지금 얘한테 지기 싫은 거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민건 씨한테는 이겼단 말이야. 민건 씨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강하고 승리자인데 지금 민건이랑 나랑 비교하는 것 같으니까 또 지는 마음이 들으니까 또 여기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나는 안 타려고도 했었어. 모든 선택권은 나에게 있었어. 라는 말을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간식을 먹는 것 같아요. 야식인가요? 매일 8명 있다가 둘이 있으니까 어색하다. 혜진 씨가 어색해요? 현철 씨가 아니 분위기가. 라고 하지만 현철 씨는 지금 되게 어색하죠. 왜냐면 8명이 모여있을 때도 현철 씨가 혜진 씨에게 집중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정민이 목소리가 왜 귀에 맴돌지? 이러면서 혜진 씨가 이제 그렇죠 없으니까 심심해. 근데 이런 건 안 좋은 사인이야. 자꾸 이제 다른 사람 언급하고 그리고 없으니까 이렇게 심심하다. 혜진 씨는 정민 씨가 없으니까 심심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바로 또 현철 씨는 소라 씨를 끌어옵니다. 소라 목소리에 애교가 그냥 다 이러면서 정민이가 없으니까 심심하다고 한 말에 지금 또 약간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있죠. 근데 또 저 소라 얘기가 나오면서 애교 얘기가 나오니까 혜진 씨는 또 자존심이 더 상해. 아이 진짜 나 이거 보기 참 그렇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서로가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 이기려 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기고 지고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녀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좋나요? 지는 것이 좋나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뭐 이기는 게 좋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기고 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기고 짐이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혜진 씨가 나는 애교 절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게다가 혜진 씨는 소라 씨가 어쨌건 마지막까지 경쟁 상대였잖아요. 혜진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더 결승점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야. 갑자기 혜진 씨로 마음이 돌아섰지만 그래서 혜진 씨는 소라 씨를 칭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죠. 그리고 또 마음속의 경쟁자는 또 누구 있어요? 예영 씨. 맨날 자기와 비교를 당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니까 지금 나는 애교 절대 없는데 애교 절대 없는데 이걸 강조를 하죠. 그러면 현철 씨가 여기에서 나는 이상형의 애교 있는 여자였는데 라고 말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죠. 지금 서로 지기 싫으니까 지금 저러는 느낌인데 애교 절대 없는데 그러면 정말 애교 없어도 되지 뭐 이래도 되고 그러면 내가 뭐 애교를 연습을 좀 해야겠네 이럴 수도 있고 너는 애교 없어도 내가 보기엔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귀엽단 말을 싫어해. 근데 혜진 씨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혜진 씨 같은 사람은. 그럼 그냥 그 정도로 말해도 돼. 저기에서 근데 굳이 막 이상형의 애교 있는 여자였는데까지 끌어오면서 지금 아까 소라 얘기까지 해놓고 이상형 말할 때 애교 있고 작고 귀엽고 이거였거든. 심지어 혜진 씨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자꾸 언급을 해버리니까 혜진 씨는 정말 자존심이 자꾸 상하지. 이게 자꾸 이런 기싸움을 하고 있어 둘이. 이런 게 참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래도 두 사람이 어쨌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한 인연을 맺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자신을 내려놓고 노력을 하는 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두 사람이 너무 똑같이 이렇게 막 하니까 뭐 저는 뭐 분석하는 입장에서야 분석할 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좋습니다만 이 두 사람을 위해서는 참 안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혜진 씨가 난 절대 아니네 완전 반대네 이러면서 경고를 주는 거지 실은 혜진 씨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해요 나 아니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약간 삐지고 화가 났음을 드러내는 건데 저것도 차라리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나을 거죠. 난 절대 아닌데 그렇게 자꾸 말하면
나 자꾸 상처받아요? 이렇게 정도만 말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나 완전 반대네 이러면서 그냥 삐진 모습만 보이니까 현철 씨는 애교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다 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앞에서 나온 거랑 실은 같은 대화 패턴인데 자기가 옳은 거야. 나의 이상형은 애교가 많은 사람이고 너는 나를 좋아하니까 혹은 애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자기의 원칙에 이 사람을 이제 맞추려는 거지. 그런데 애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애교를 안 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애교가 꼭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리고 혜진 씨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 근데 현철 씨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로 상대를 맞추려는 사람이고 그 면에 혜진 씨가 반했지만 혜진 씨가 그 면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거를 이제 서로가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관건이겠죠. 두 사람이 이제 관계를 오래 이어가려면 이렇게 이제 서로 지기 싫어하고 이러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승패가 돼버리니까 여기에서 현철 씨가 한번 제대로 좋아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 하면서 이 사람이 과거까지 부정을 해버리니까 혜진 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혜진 씨는 그냥 아닌데 라고 하면서 갸웃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혜진 씨가 진짜 그 얘기는 나는 왜 계속 듣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본인의 이상형이 아니래. 예영 씨 얘기라는 거죠. 항상 예영 씨랑 예영 씨가 이상형인 사람들과 자꾸 자기가 데이트를 했었으니까 이 혜진 씨 화의 지분은 민건 씨도 조금 있겠네요. 그제서야 현철 씨가 얼굴 예쁜 건 내 이상형이랑 똑같아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고 조금 신뢰가 안 가죠.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냥 너를 혜진이를 이성으로 봤어 이성으로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지금 마음보다 조금 더 강한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철 씨 입장에서는 실은 이제 처음에 혜진 씨를 이성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성으로 봤어 라고 조금 더 어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혜진 씨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저 말이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 현철 씨 입장에서는 내 마음보다 조금 더 꾸며서 말했지만 혜진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됐을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현철 씨가 말을 좀 돌려서 물어봅니다. 어땠어 혜진아? 두 명이 너를 선택한 거에 대한 그걸 물어보는 거죠. 혜진 씨가 난 진짜 그게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했어. 왜 최악일까요? 선택해야 되잖아. 선택해야 되는 게 제일 최악이지. 선택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인데 혜진 씨는 그냥 내리는 순간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릴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이 두렵고 선택이 싫은 사람이니까 최악이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현철 씨가 다시 한번 못 내리게 구질구질하게 자기가 이제 근데 좋아하는데 구질구질한 게 어딨어? 이러면서 이 뒤로 오면 현철 씨가 그 이기고 지고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놨나 봐. 이제서야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두 사람이 초반이니까 이런 정도에서 넘어가는데 이 두 사람이 만약 부부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시점이면 서로 말을 안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왜냐면 대화를 하면 자꾸 이 사람이 나를 이기먹으려고 하는데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거야. 이 시점까지 못 버티는 거지. 혜진 씨든 현철 씨든. 그래서 그 전에 입을 다물겠죠. 여기까지 기다려주면 뭐 좀 마음이 풀려서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게 여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능하지만 나중 되면 한마디만 들으면 뻔히 알지. 이 사람이 또 나 이겨먹으려고 그러네? 이 사람이 또 나를 지금 짓누르려고 그러네? 알지. 그러면 그냥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오늘 같은 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 5년차가 오늘 같은 대화를 했어. 그러면 이 전에 이미 둘이서는 화를 냈지. 싸웠지. 왜냐면 서로 아니까. 여기서는 그냥 지금 좋은 날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환경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대화가 온 거고. 그러면서 얽힌 감정을 조금씩 풀어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풀어냈다기보다는 잠깐 참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두 사람 성격상 이거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현철 씨가 우리가 호감을 표시해서 최종 선택을 한 거잖아. 이거를 사귀는 걸로 기준을 둬? 아니면 썸이라고 기준을 둬? 혜진 씨는 그러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현철 씨가 케이블카 탄 게 나랑 사귀어주세요라는 의미가 90%였어. 라고 뭐 말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나랑 사귀어주세요라는 의미가 컸어. 나한테는 그게 사귀어주세요에 가까웠어. 이 정도가 낫지 않았을까. 약간 90%는 너무 좀 그래. 10%는 뭐였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뭐 저 표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저 의미 자체는 나랑 사귀어달라는 마음으로 그 케이블카에 탔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 생각하면 저 말이 나쁘지가 않는데 그걸 좀 나쁘게 해석하기로 하면은 지금 약간 혜진 씨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100%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나의 양심이 찔리니까 10%를 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뭐 현철 씨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말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혜진 씨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죠.
약간 연애하는 것 같은 설렘을 느꼈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스파를 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 올라가면 같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맛있는 거 만들어 먹기. 태진 씨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을 좀 더 나누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현철 씨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태진 씨가 뭐? 나는 등산 같이 하고 싶어. 태진이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하면서 만들어갈 이제 현철 씨는 이런 서로의 취미를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력하겠다는 뜻이죠. 혜진 씨가 원하는 거기도 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서로의 취미를 배워가는 거가 뭐 나쁘진 않은데 꼭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뭐 상대의 시간도 존중해주고 상대의 취미를 존중해주고 같이 있을 때 둘이 또 잘 지내고 그게 이상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연인이든 부부든 어떻게 모든 취미를 공유하고 모든 시간을 같이 하겠어요. 각자의 시간도 있고 이런 거지. 근데 물론 뭐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잠깐 짬내서 막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시간도 이제 연인이랑 같이 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부부든 연인이든 상대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취미는 회사든 부부관계든 어떤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서의 부족한 거 내가 균형을 못 맞추는 부분을 취미활동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의 취미생활에 연인이 끼어드는 순간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낚시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잘못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낚시를 가서 혼자서 뭔가 세상과 단절된 그런 느낌을 즐기고 싶은데 거기에 애인이 와. 그러면 나의 애초에 목적과 이런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일아트를 받으러 가. 근데 그 옆에 나의 애인이 앉아서 같이 네일아트를 받아. 처음에 한두 번이야 좋겠지. 근데 그걸 계속되면 이건 내가 원래 뭔가 이걸 통해서 해소되던 게 해소가 안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모든 걸 같이 한다는 건 내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취미가 취미가 아닌 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모든 걸 같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하는 건 물론 좋지.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취미 속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야. 같이 한번 알려주고 한두 번 하는 거 이런 거는 좋지. 그리고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각자 하는 것도 좋지. 근데 그러려면 그냥 맞으면 같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뭐 등산은 나쁘진 않을 수 있겠죠. 등산은 뭐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뭐 막 내가 하는 거를 같이 해야 된다, 취미가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좋진 않아요. 취미랑 취향이 모두 같은 사람은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발전이 없을 수도 있고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해결책을 바라보니까. 뭐 근데 이건 뭐 좀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에 사니까 이걸 뭐 딱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 취미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거에 꽂힐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운동 좋아하니까 같이 운동해봐야지. 그렇죠. 뭐 같이 운동해보면 좋겠죠. 태진 씨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운동 이러면서 되게 또 설레는 말을 하죠. 태진 씨는 현철 씨한테 정말로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심코 나오는 말들을 보면 과거에 결혼하고 나는 이제 매일 싸우고 50일 만에 이렇게 서로 거의 헤어지다시피 됐었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꽁냥꽁냥 늘어져 있어봤다가 운동도 같이 해봤다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일상을 좀 공유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걸 해보고 싶은. 태진 씨가 이제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봅니다. 현철 씨가 딸 가인이와 종종 물놀이를 하러 간다.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철 씨가 물어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가인이를 동거하는 곳에 하루 정도 데리고 온다면? 이러면서 물어봐요.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딸이 동거하는 곳에 와서 조금 더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세진 씨가 이제 가인이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되고 가인이가 마음이 어떨지 이제 가인이 마음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세진 씨의 이제 저런 마음이 이제 가인이와 잘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막 쌓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혜진 씨와 가인 씨와의 관계도 걱정이 되고 이제 현철 씨가 그 두 사람 사이를 보면서 현철 씨의 마음도 좀 걱정이 되고 실은 걱정되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그걸 뭐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썰을 풀기는 좀 오바죠.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바뀌어서 이제 2주 후가 된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두 사람은 이제 동거에 들어가기 전인 거죠. 그리고 이곳은 혜진 씨가 오르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등산인지 몰랐어. 그러면서 이제 등산학교 수료증을 받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밤 등산로 입구에서 현철 씨가 등장을 합니다. 혜진 씨는 얼굴을 가리죠. 등산한 얼굴이야. 원래 당신에게 보여주던 얼굴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잠깐만 이럽니다. 방금 왔다고. 이러면서 선물로 꽃을 전달합니다. 등산학교 수료를 축하한다고. 이제 혜진 씨는 전혀 예상을 못한 깜짝 이벤트였고 현철 씨는 이제 수료 축하와 첫날 동거가 시작하는 첫날 기념 이벤트를 준비를 한 거죠. 2주 동안 연락을 자주 했냐는 말에 혜진 씨는 톡으로 연락을 매일 했다. 그러면서 썸 탄다는 얘기를 했었고 현철 씨는 아침에 안부 인사하고 그리고 밥 잘 챙겨 먹었는지
혜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밥대를 놓치니까 소소하게 챙겨주는 혜진이한테 심쿵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 현철씨가 생각보다 혜진씨한테 연락을 먼저 잘 안했구나. 둘 사이에 마음의 진전은 별로 없구나. 두 사람이 다 바쁘나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뭔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아침 안부, 그리고 밥 먹어요, 이런 루틴 정도로 그냥 톡이 오고 간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게 뭐 두 사람만의 그 마음이 깊어지는 단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동거하우스로 갑니다. 현철 씨가 이제 우리 가는 데가 홍은동이라 그랬거든. 근데 혜진 씨는 지금 등산에 굉장히 꽂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근데 홍은동이 북한산 바로 밑자락이라고 이러면서 그 산 얘기를 또 합니다. 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신이 나는 거죠. 현철 씨가 혜진 씨가 좋아하는 걸 아니까 지금 그 수련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습니다. 학교 인원은 42명, 우리 조는 6명. 더 이상 등산 같은 건 없는 거야? 끝이야? 혜진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어. 끝이야. 근데 우리 조원끼리는 앞으로도 계속 산 타러 같이 달릴 예정이야. 혜진 씨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산을 타고 그렇게 활동을 할 생각에 신이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현철 씨가 이제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죠. 그런데 그게 표정이 마냥 신나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숙소에 와서도 혜진 씨는 주변의 산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철 씨도 실은 그걸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선물로 등산 가방을 줍니다. 혜진 씨가 정말로 많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나 가방 메고 자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현철 씨가 이런 용품을 자기는 살 줄 몰라가지고 엄청 돌아다녔어 이러면서 좀 어필을 합니다. 혜진 씨가 언제? 라고 하는데 현철 씨가 어제? 그제? 이틀을 다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철 씨가 정확히 언제 샀는지, 그러니까 어제 샀는데 그제부터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정확히 언제 샀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혜진 씨가 저렇게 바빴잖아 얘기를 하는 것도, 어쨌건 서로가 계속해서 정보를 교환을 했지만 현철 씨는 이게 좀 바쁜 거를 많이 그동안 어필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 현철 씨는 잠깐 짬내서 가까우니까 아울렛이라고. 그럼 이틀 동안 돌아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접 산 게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혜진 씨가 아니 계속 수업이었잖아. 중간에 잠깐 시간 날 때 이러면서. 물론 뭐 사람을 의심하기로 하면 끝도 없지만, 근데 이제 현철 씨가 어쨌건 혜진 씨에게 좋은 선물을 해줬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철 씨가 평소에 혜진 씨랑 연락을 그렇게 막 잘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점심시간 같은 건 확실히 점심시간이니까 혜진 씨가 점심 먹으라고 카톡을 주는 정도? 현철 씨는 이제 계속해서 수업이 있고 바쁘니까 연락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가 대화를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맙죠. 근데 등산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등산 관련된 용품 주는 거는 되게 고마운 일이죠. 감동이었어요, 오랜만에. 그러면서 현철 씨가 요리까지도 해줍니다.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철 씨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철 씨 센터도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한 대가를 이 사람한테 지불하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충분한 대가를 잘 지불을 해야겠죠. 혜진 씨도 선물을 바꿉니다. 커플 잠옷. 뭐 똑같은 거야? 갈아입을까? 라고 묻죠. 근데 약간 이 텀이 있어요. 현철 씨가 저거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뇌정지가 왔던 것 같아요. 약간 준비하지 않은, 그리고 막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철 씨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제대로 된 반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준비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나오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그런 텀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 이 사람이 저런 커플 잠옷 같은 걸 그닥 선호하지 않는구나 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철 씨는 혜진 씨한테 좀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웠고 또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인데, 이 말을 듣고 아, 현철 씨가 저런 스타일 옷을 안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비틀어진 걸지도 몰라. 취향이 잘 맞는구나 라고 하지만, 아, 이 사람은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별로 저 옷을 입고 싶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삐뚤어진 것 겁니다. 네, 고맙고 좋았어요. 근데 고맙고 좋았어요는 사실이지. 그건 분명하지. 근데 사람마다 또 취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싫을 순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좋다고 말하고, 그리고 잠깐 텀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잘 입었으니까. 그리고 현철 씨가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준비한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리드하는 거, 이런 부분은 현철 씨의 또 장점이니까. 제가 또 밥을 딱 차려놓습니다. 된장찌개와 갈비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만든 그런 소스로 한식 좋아한다고 경주 데이트 때 말했던 걸 또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제 식사를 하죠. 현철 씨가 이제 맛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맛있죠. 저렇게 직접 만들었는데 정성만 먹어도 맛있지 뭐. 그리고 앞에 또 테라가 있으니까요. 맛있겠죠. 그리고 맛있다는 말에 이제 현철 씨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현철 씨가 말을 꺼냈는데, 근데 혜진이는 나중에
남자친구가 만약에 내가 우리 둘이 같이 뭘 해야지 자꾸 등산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위험하다고 막 그러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혜진씨가 우리 여자 강사님들은 다 남편분하고 같이 등산을 하시고 가족들 아예 자녀분들까지 이러면서 가족들까지도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어필하는 거죠. 현철씨가 같이 해? 그러니까 혜진씨가 응 그러죠. 그래서 강사님은 애인이 그걸 하지 말라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안타깝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철 씨는 근데 이제 나는 다친 사람들이 운동하러 진짜 많이 오거든. 골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다치는 걸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거야. 이게 의도도 현철 씨의 의도가 나쁜 건 아니죠. 뭐 혜진 씨가 걱정되는 거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등산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건 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물을 등산 가방을 줬는데 자기 거 안 샀단 말이에요. 등산 같이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이전에 그 신혼여행 갔을 때. 그랬으면 등산 가방 선물할 때 자기 것도 이렇게 커플룩으로 샀을 수도 있는데 안 샀잖아. 안 살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등산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물론 근데 나중에 등산하는 장면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건 방송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만약 저 등산 가방을 현철 씨가 직접 산 거라면 현철 씨는 나는 등산을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최소한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해서 다칠 필요가 없거든. 이거는 혜진 씨에 대한 걱정이지만 내가 등산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때 혜진이가 넘어졌다고 했을 때 나는 좀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등산하다 다친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런 걱정이 커졌다. 아마 주변에서도 다 등산에 대해서 걱정은 할 거야. 그치? 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의 잣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옳아. 그러니까 등산에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를 떠나서 현철 씨의 이제 대화 방식이 좀 그렇죠. 내 기준을 상대에게 좀 들이미는. 내 말이 맞아? 따라와. 이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현철 씨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혜진 씨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여기 등산이란 게 걸려있으니까 지금 혜진 씨가 불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못 느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못 느끼지만 등산은 되게 위험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게 객관적인 시각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자막에는 어느 정도 이해 간다고 돼 있지만 여기서 혜진 씨가 이해를 하고 있겠어요? 지금 등산 생각만 머리에 가득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오면서도 산 얘기하고 여기 와서도 산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는 지금 복잡해지지. 아, 등산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철 씨의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취미를 그러니까 등산을 무서울 수 있어. 등산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상대가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럼 상대 등산 갈 때 나는 뭐 집에서 게임하는 거지 뭐 그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가 또 등산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데서 뭐 같이 막걸리나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도 좀 진상이면 뭐 다음날 놓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냥 상대의 그런 걸 존중해주는 게 더 낫지. 내가 굳이 거기에 껴가지고 이 사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막 민폐 내가면서 등산로 올라가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나는 몸치기 때문에 안 가. 나 같으면 안 가. 그냥 같이 안 해. 뭐하러 같이 해. 같이 할게.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365일 중에서 등산 뭐 며칠이나 간다고. 그리고 그날 아침 저녁으로 보면 되지. 그리고 저녁도 뭐 바쁘면 뭐 다음날 봐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둘이 사랑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향을 가는 게 맞는데 너무 현철 씨가 나도 민건이처럼 너와 등산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민건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를 어필해 놓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현철 씨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지. 혜진 씨가 보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아예 무슨 등산이야 난 못해. 하지만 네가 등산 다니는 거 인정. 인정. 네가 등산 갔다 오는 날 내가 최소한 마사지 1시간 해준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차라리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낫지 않나.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일관된 자세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러니까 민건 씨라면 내가 자꾸 민건 씨랑 비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민건 씨라면 등산을 계속 같이 가줬겠지. 그러다가 한번 쓰러져서 혜진 씨가 아 이제 오지 마 라고 해서 몇 번 쉬다가 또 민건 씨가 그래도 갈 거야 하고 가고 그런 게 반복이었겠지. 그래서 가서 또 빌빌 대거나 이렇게 아무래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약하니까 혜진 씨가 뭐 핀잔 주고 또 그거 갖고 또 짜증도 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좀 그려지는데 현철 씨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일관되지가 않은 거지. 앞의 상황과 이 상황이. 또 혜진 씨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수긍을 하는 말을 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라. 그치. 현철 씨가 이제 혜진 씨가 자기 말에 수긍을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한번 들었을 때 겨울에 되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뭐 빙벽도 타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산악 영화에서는 누군가 꼭 돌아가신다. 그렇게 끝난다. 혜진 씨 표정이 이제 안 좋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생각은 혜진 씨를 향한 생각일 수도 있죠. 적어도 이제 자기가 이런 시점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혜진 씨는 조심해서 할 게 안 할 수는 없지. 왜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다 약속이 돼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끌어줬잖아요. 뭐 스승님이잖아요. 변해진 등산 세상의 아버지. 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순 없지. 현철 씨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물론 등산 자체가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고 자신이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서 지금 얻고 있는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취미일 거란 말이에요. 혜진 씨한테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위험해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험할 수는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진짜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좀 걱정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빨랐다고 봐야지. 이 사람의 걱정으로 그 말을 하기에는.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안 좋죠. 처음에 등산은 실컷 같이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할 거면 차라리 더 나중에 하든가. 오늘 수리하고 온 날인데 막 완전 등산밖에 생각이 안 나는 머릿속이 가득한 날인데 이 사람이 그걸 부정하고 자기 말이 이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고 자기 말에 따르라는 식으로 하니까 혜진 씨는 이제 당연히 힘들죠.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혜진 씨가 잘 수 있겠지 걱정을 하고 눕고 그리고 현철 씨가 이제 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혹시 걱정되는 게 있어? 오빠와의 관계. 하지만 답이 없죠. 혜진아 자. 혜진 씨는 잠듭니다. 그렇게 이제 영상이 끝나요. 아무래도 이제 등산을 하고 왔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든 거겠죠. 이걸로 뭐 저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저 날은 뭐 저같이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는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체력적인 그런 피곤함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잠들었을 거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방송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또 성숙해 가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결이 맞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저한테 만약 배팅을 하라고 한다면 두 사람은 잘 안 된다 쪽에 웨팅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두 사람이 좋은 인연으로 서로가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그래도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서로가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